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. 오늘은 코 수술하신 지 30년이 되어 간다고 하시는 40대 중년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. 아니, 그럼 코 수술을 몇살때한 거지? 하고 여쭤보니까 그 예고,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 지망생이어서 그 실기시험 보기 전인 중3 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. 맹장염에 걸렸을 때는 그 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니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고, 위암에 걸렸을 때에도 수술하지 않으면 그 임파선 등으로 암이 전이가 되어서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,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성형수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언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성인의 90% 정도 발육이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. 어렸을 때라도 귀는 성인의 모양을 거의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혹여 귀 성형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취약 전에 하는 것이 좋고, 반면에 코의 경우에는 이 아이에서 보이듯이 콧대가 아직 안 솟아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관상학에서는 콧대를 학시군, 으로서 그 청소년기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청소년기에 이렇게 솟아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말에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유년기에 운을 그 관장하는 그 귀가 잘생겼다 하면 그 유복한 과정에서 태어났음을 뜻하는 것이며, 중년의 운을 뜻하는 코가 잘생겼다는 것은 초상이 뭐 어떻든 간에 본인이 재산 형성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즉, 귀 잘생긴 거지라는 말은 부잣집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가 될수 있다고 보는 것 반면, 코 관상이 좋으면 그럴 일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즉,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콧대가 낮더라도 성인이 되게 되면 엄마처럼 콧대가 발육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코 성형은 만 18세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사례자분은 그 예술고등학교 예고에 진학하기 위해요 중학생 때 미리 코 성형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. 그런데 코 성형 후 20년, 30년 흐르다 보니 실리콘이 비쳐 보이는 것 같고 팔자주름도 깊어지는 것 같아서 팔자주름 필러를 맞았더니 주름은 좀 개선이 된 듯한데 코가 점점 들리는 것 같다고, 코 실리콘이 조금 오래되어서 구축 현상이 온 것인지 콧구멍을 조금 덜 보이게 코끝을 내리고 싶다고 오셨습니다. 현재 이 여성분의 골격 비율로 유추해 본다면 상악골의 길이는 긴 반면에 가족력상 코의 발달이 약간 부족하여 짧은 코, 낮은 코였어서 예고 실기시험 전에 코 성형을 미리 하였을 듯 하고요. 그 수술이 20년, 30년 되면서 이코 자체의 그 부작용이나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윗입술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콧날개를 잡고 내려와 콧구멍이 보이는 원인이 큰 듯합니다. 물론 수십 년간의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구형 구축으로 인하여 코끝이 위로 수축되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, 그렇다고 30년 궁합을 맞춘 실리콘을 꺼내고 새로운 실리콘을 삽입한다는 건 또한 리스크가 커지게 됨으로써 실리콘 보형물은 그냥 놔둔 채 코끝을 내리는 방법을 택하였는데, 너무 많이 코끝을 내리게 되면 코가 길어져 나이 들어 보이게 되므로 코끝은 살짝 내리는 대신에 콧구멍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한 부족부는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는 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. 또한 여성분의 경우 상악골이 길고 약간 돌출되었기 때문에 하관 받침 지방이식으로 입술이 잘 다물어지면서 입꼬리가 잘 올라가도록 하여 정면에서 콧구멍도 어느 정도 가려지면서 코 실리콘도 티가 덜 나게 하면서 흉터가 없는 무흉인중 축소 수술로 인중 길이도 적당히 짧게, 그리고 돌출된 하관도 적당히 들어가 보이게 하게 되면 한결 고급지고 세련된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. 어느 국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,000불을 넘게 되면 성형수술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 시기가 1980년대 중후반
그때였으니까 벌써 40년이 가까이 돼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성형수술이 막 이렇게 막 붐업이 되던 당시 그 성형한 것들에 대한 보완이 점점 그 늘어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코 성형을 좀 이른 나이에 하여 40대 중반인데도 코 수술하신 지 30년이 되신 중년 여성의 얼굴 맞춤 코 성형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.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코 자체는 거의 무죄이기 때문에 기타 얼굴의 노화로 인하여 코 모양이 변화했을 때는 굳이 코 재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